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역에선 최대 120mm가 쏟아지는 만큼 하천전선을 시계하고 산사태 현중 씨 일어나세요. 현중 씨 일어나세요. 으이씨. 그죠? 장갑은 다 챙겼어요? 장갑은? 이거 토마토 받으신 거예요? 네, 이거 심으려고요. 집에서 심었던 거예요? 네, 집에서 키우니까 에어컨 바람 때문에 큰일 났네. 다 쓰러졌네. 야, 이거 다 쓰러졌어. 야, 뭐지? 너무 참담한데? 이거 옥수수. 아니, 옥수수야. 옥수수구나. 아니, 이건 뭐냐고. 와, 진짜 큰데? 대박이네. 야, 이거 어떡해. 일단 장갑 좀 주세요. 지금 이 옥수수가 다 쓰러졌습니다. 이번 주에 장마가 와서 옥수수가 처참하게 쓰러졌네요. 아, 일단 이런 거는 다 뽑아내야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. 뿌리가, 우와.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도. 자, 일단은 좀 수습을 해볼게요. 세울 수 있는 것만 세우고. 이야. 괜찮아. 강한 놈만 키운다. 야, 이게 너무 아깝다. 이렇게 옥수수가 날 것 같은데, 이거. 그죠? 이런 거. 아, 나오고 있었네. 야, 요거는 또 살아보겠다고 위로 꺾였어, 이제. 요건 냅둬볼게요. 와, 진짜. 옛날에 제가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봤어요. 거기서 쌍눈파 초밥이라고 했거든요. 파인데 일부러 옆으로 눕혀서 키워서 단맛을 강하게 하려고. 이 쌍눈파. 단맛이 살아나요? 네, 바로 이게. 쌍눈 옥수수. 여러분, 의도된 것입니다. 이건 엄청 달 거예요. 여기도 이제 피잖아요. 참담하다. 쌍눈 옥수수만 남았네. 아쉽네. 일단 제가 집에서 심었던 우와. 토마토를 이장시키겠습니다. 네. 왜 못 지켰나? 왜 못 지켰냐고? 누가 그러고도 상관이야? 왜 못 지켰나? 종류를! 야, 이거는 옥수수가 나오려고 해. 아, 여기는 이제 잘 나오고 있어. 이것도 꺾일 것 같다, 느낌이, 그죠? 아, 옥수수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. 이게 옥수수가 되는 겁니다. 요 줄기 있죠? 네. 요 하나당 열매 하나인 거 아세요? 네? 아, 진짜요? 네. 아, 여기 옥수수 한 알이라고? 아. 자, 옥수수 자라기 전에 속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과연 옥수수가 자라기 전에 이 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?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. 오! 야. 야, 우리가. 아, 얘네들이 지금 터지는구나, 이게. 우와. 약간 느낌이 스펀지 같아요, 스펀지. 먹어볼까? 먹으면 안 되겠죠? 내가 이걸 심어볼까? 그러면 옥수수가 되나?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심으면 옥수수가 안 되나? 아,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렇게.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? 알을 심으면 알이 안 나나? 잘 가. 그리고 내 옥수수는 자기 잘 자라고 있죠? 이장님 터봇 앞에. 아, 그래. 편집실 거네. 참, 동네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익은 것도 주고, 모기 물리지 말라고. 아. 지나가면, 현중 씨,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. 농사 너무 재밌어요. 이랬는데. 혹시 그나저나 솔직히 몇 분한테 다 준다고 그랬어요, 옥수수? 제발 취소야? 일단 전화를 해서 말돌리? 왜 못 지켰나? 동료를 왜 못 지켰나? 대대장님 오셨습니다. 아, 대장님. 네, 볼 면목이 없다. 제가 잠깐 고개 돌리고 있겠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옥수수 목살 잘 되셨죠? 네. 고생 많으시네. 이게 그냥 이대로 한번 키우려고요. 이게 어떻게 이름이?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일어나요? 하루 그 다음날 세우지 않는 한 이렇게 일어나요. 그리고 다시 자빠진 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. 네, 자빠진 건 다 뽑았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, 이런 거. 네.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. 저거 봐봐요, 저거는. 너무 크는 거야. 네? 너무 크는 거야. 너무 걸음을 많이 일을. 아, 그래요? 기대를 조금만 줄여내. 세상에 많이 줘. 공이 이렇게 줬대요? 이 티스푼이니까. 이장님 근데 왜 이거 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? 비료 많이 줬대니까 비료. 아니 비료를 많이 준 거랑 이렇게 쓰러질. 그러니까 이게 우짜라는 거야. 우짜라. 우짜라는 게 뭐냐? 얘가 굵어지질 않고 위로만 크가 큰 거야. 농사는 아무나 하나요. 그러니까요. 이장님. 제 옥수수는 잘 크고 있죠, 이장님 텃밭 앞에? 아, 식혜도 직접 하신 거예요? 내가 했죠. 아, 진짜요? 아, 딱거든요. 우리 일하러 왔다, 일하다. 아, 일하러 오셨어요? 네. 어디서요? 아, 우리도 깨 심으셨을 게. 그렇게 하시고 뭐 그런 거 해도 그렇고. 어디다 심으셨어요, 들깨를? 옥수수 앞에. 아, 거기? 제 옥수수 옆에요? 이장님, 제가 한 잔. 우리 이웃을 잘 만난 거예요. 이장님이 아니라 이웃을 잘 만난 거죠. 이웃사촌이야. 이장님 왜 사모님 미세요? 기대하시라. 이게 좀 덜 연구로. 와, 이게 따신 거예요? 그거 키운 거? 칠 따가지고 찐 거야. 저거 공. 이게 좀 덜 연구로 일주일만 있으면 탱탱. 와, 바싹 칠쯤 돼서 시계 대박이다. 안 익었잖아. 와. 거기다 두고 그냥 와. 맞아요. 아, 맛있네. 어머, 잘다. 이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야, 이거 뭐야. 와, 맛있다. 선생님이 저기 파. 아니, 그거 파를 하려면. 깨가 낫겠다, 깨. 일단, 한번 심는 거는 이번 비 지나고 심어요. 뭘 심으려고요? 고추요. 에? 고추? 고추? 네. 고추를 끝나서 또 고추가 따서 빨갛게 된, 빨게 생겼는데 무슨 고추를 심어? 아, 왜요? 아, 왜 우리 집에 이거 갖고 올 거 그래? 뭐야? 저기. 갖고 왔어, 내가. 갖고 왔어? 아, 진짜요? 갖고 왔는데, 뭐, 옥수수가. 기본 양상인데 뭘. 아니, 사실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. 아니 열심히 한 거네 한 건데 왜 그 비료를 이렇게 많이 줘. 많이 줘야 많이 크는지 빨리 크라고 생각하셨나 보다. 그죠? 동작까지는 괜찮은데 현주씨 비료가 발목 잡았네. 저거는 왜 안 커요? 저거 조그만 것들은. 그건 저 비료. 이장님 이장님네 옥수수 한번 보러 가 봐요 지금. 어떻게 했잖아요. 대용으로 삼으세요. 네? 우리 옥수수를 대용으로 삼아서 네. 하셔야지.